요한일서 3장으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보면 자녀가 둘 있는데 누구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또 누구 자녀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니에요. 그게 마귀 자녀요. 그걸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요? 나중에 천국 가고, 마귀의 자녀는 어디를 가요? 지옥 간다 이 말이요. 그러면 또 그래, 목사님 나는요 천당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요. 그게 지옥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무조건 뭐고? 마귀 자녀고. 천국 못 가면 무조건 어디 가고? 그럼 그걸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근데 사람이 이 땅 위에 딱 출생하면은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예. 네,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요? 죄를 지니까 죄인인 거요? 예? 네? 예. 네, 그래, 한번 손을 들어봐봐. 죄인이니까 죄를 친다. 예, 네, 손 내리시고, 죄를 지니까 죄인이다. 이게 아무렇게나 얘기만 하면 손을 들어. 도적놈이 도적질을 합니까? 도적질을 하니까 도적놈입니까? 예? 예, 자, 다시. 도적놈이 도적질을 한다. 1번이다. 예, 손 내리시고. 도적질을 하니까 도적놈이다. 2번이다. 그러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나요?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인가요? 그러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다. 1번이다. 손 내리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나무다. 2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무식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다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 이 참 대책 없어 이거. 그래서 내가 오늘 한 가지는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게. 뭐냐면 무식한 줄은 알고 사세요. 에? 무식한 줄은 알고 살아요.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자기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틀렸다는 건 모르고 자기가 판단은 다 옳고 상대편이 틀린 줄만 알아. 상대편이 틀렸다는 말이 틀린 것은 왜 몰라.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 최고의 유식이 뭐냐? 무식을 아는 것이 최고의 유식이다. 그러면 최고의 무식이 뭐냐? 무식을 모르는 것이 최고의 무식이다. 제발 무식한 줄이나 좀 알고 살아봐요. 에? 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별별 소리를 다 해. 뭐라고 하냐면 뭐 아이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요. 무엇이 다 똑같아?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너무 놀란 게, 목사님하고 저녁을 딱 먹는데 목사님이 이제 음식을 담아내려고 딱 보는 순간 완전 노 대통령이네. 지금 말고 전 똑같아. 동생이라고 해도 믿겠어. 그냥 보통 사람 대통령이야. 너무 닮았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아 목사님 진짜로 그 닮았네요. 그랬더니요 아니나 다를까 어디를 갔는데 검정 정장을 한 사람들이 딱 일어나더니 부동자세로 딱 서던 인사를 하더래. 그래서 대본에 나 아닙니다 그랬대. 저도 닮았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나는 남궁은 씨 닮았다는 말 많이 들었어. 벌써 끄덕끄덕 하잖아. 그런데 누가 그래 나보고 남궁은 씨 아들보다 내가 더 닮았대. 그런데
이게 닮았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지. 그걸 알아야 돼. 닮았다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다. 시작. 지구상에 65억의 인구가 살아도 똑같은 사람이 둘이 없는 것처럼 더 놀라운 얘기 해줄게요. 하룻밤 사이에 떨어지는 눈송이를 다 합하면 몇 개쯤 되겠어요? 그 수를 어떻게 세고,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눈송이가 하늘에서 떨어져도 똑같은 눈송이는 두 개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체가 뭐가 달라도 다르지 똑같을 수가 없답니다. 하물며 아무리 종교가 많고 비슷하고 똑같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는 다 똑같다. 그 무식한 거예요. 아유 진짜 그냥. 그러니까 절대 종교는 똑같다는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목사님 안 똑같으면, 목사님이야 목사니까 기독교가 진짜라고 그랬지만 스님은 불교가 진짜라고 그러고 다 각자 진짜라고 하면 누가 진짜입니까? 고집 센 게 이깁니까? 예. 그것도 내가 객관적으로 따져줄게. 잘 들어요. 제가 조금 좀 비범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날 보고 좀 훌륭하다고 해서 내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40일을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가지고 도통해가지고 내려와서 경동교를 만들면 돼, 안 돼? 에? 경동교를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훌륭한 건 훌륭한 걸로 끝나야지 훌륭하다고 교를 만들면 안 돼. 아멘? 그러면 내가 지금 경동교를 만들면 안 되듯 2500년 전에 석가모니도 불교를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공자님도 유교를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에. 시차가 2500년이 지나서 그러지 내가 지금 교를 만들면 안 되듯 그들 또한 교를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에.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시작과 끝을 연결하는 것. 그것만 진짜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인 것만이 진짜란 말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짓말로도 불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 왜냐하면 거짓말도 어지간해야지 그렇게 센 거짓말은 못 하는 거거든. 거짓말로라도 사서삼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 10장으로 넘어가 봐요.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는 뭐 구약에 있지만 그래도 웬만큼 재수없지 않으면 잘 찾아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게 부피가 길거든요. 이게 예레미야 10장 11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신은 누구만 신이냐? 천지를 지으신 분만이 신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문헌에는 그렇게 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참종교는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참종교는 처음과 나중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참종교는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참종교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한 규정에 맞는 종교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라 이 말이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거를 내 시각으로 보면 독선이지만 진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다 그 말이요. 아멘. 뭘 똑바로 알고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뭘 모르느냐? 무식한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줄을. 예. 그래서 똑같은 게 답을 해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래서 내가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느낌을 믿지 마라. 시작.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믿지 마라 이 말이요. 왜냐면 잘 봐요. 빼짝 말른 갈비씨가 밥을 먹고 나서 이거 배 터지게 먹었네. 배불러 한 조각도 안 들어가네. 그거하고 일본 스모 선수가
아, 이 먹기는 먹었는데 그냥 양이 안 차네. 그렇게 하고 쏟아 놓으면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 뭔 말인지는 알아듣고 있는 거요? 예? 예, 빼짝 말른 갈비씨가 배 터지게 먹은 거 하고 아주 일본 스모 선수가 그냥 먹기는 먹었는데 양이 안 차. 그거 하고 느낌은 누가 더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갈비씨가. 그런데 이외에 들은 걸 다 쏟아 놓으면 누가 더 많이 먹었어? 그 봐, 느낌 믿지 말라니까. 느낌 믿지 말란 말이요. 사람들은 느낌을 믿어. 아유,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230개 나라가 있는데 그 230개 나라 중에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저기 굶어 죽는 나라, 그런 데가 행복하다는 거요. 나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은요, 자살도 안 해. 내가 볼 때는 막 그 밀가루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느라고 그렇게 오면 비관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프리카 난민이 자살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안 해. 자살은 누가 하냐? 아주 선진국에서도 좋은 동네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지하게 행복한데 행복감이 없는 거야. 행복한데 행복감이 없어.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거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뭐 죄송할 것도 없어. 그냥 예니까. 청와대 입성을 했는데 아양 너무 대통령 되느라고 힘쓰다가 신경 쓰다가 중풍 걸려서 그냥 자빠져 버렸어. 그러면 청와대 입성을 했는데 중풍 걸려 자빠져 갖고 대소변 받아내는 게 낫겠어요? 그냥 가진 것 없어, 다리 밑에서 얻어먹고 살아도 내 발로 건강하게 사는 게 낫겠어? 그러면 내가 위치로만 얘기할게. 청와대가 낫다, 다리 밑이 낫다, 둘 중에 한 군데를 손들어 봐요. 예, 다시. 청와대는 입성을 했는데 대소변 받아내야 돼, 계속. 자빠져 가지고. 근데 다리 밑에는 뭐 가진 건 없어도 그냥 내 발로 건강하게 살아. 자,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 그래도 청와대가 낫다. 그러면 다리 밑이 낫다. 그러면 희소식. 청와대 입성했는데 풍 걸려가지고 대소변 가려내는 것보다 다리 밑에서라도 내 발로 건강하게 사는 게 낫다면 내 집에서 건강하게 살면 더 바랄 게 뭐가 있어? 네. 아니, 내가 써줘봐? 청와대 자빠졌다. 이거하고 다리 밑에 내 발로 이거하고 이게 낫다 이거 아니요 지금, 그지요? 그러면 내 집에서 내 발로 더 바랄 게 없는 거지. 행복 축제가 딴 거 아니요. 이걸 깨닫는 게 행복이요. 할렐루야. 아이고, 행복하는 거 간단하더만 그려. 깨달으면 행복이요, 깨달으면. 아멘? 자, 그런데 이쪽을 본질이라고 그래요. 이쪽을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도적질을 회개하면 안 되고 도적놈이 회개해야 돼. 왜냐면 도적질을 회개하면 회개해봤자 아직도 뭐요? 도적놈이요. 그러니까 도적놈이 하면 또 도적질이지. 안 해봐야 도적놈이고. 그렇지?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약간 여러분이 지금 약간 어리 그래서 내가 못 움직이게 한 거요. 딱 앉아서 야물딱실 이렇게 들으라고. 잘 봐봐요. 도적놈은 자기가 도적놈인데 아직 뭐를 안 했으니까, 도적질을 안 했으니까 도적놈이 아닌 줄 알아. 아니요, 너는 도적질 안 한 도적놈이요. 이거를 하면 도적질 한 도둑놈이. 그러니까 도적질을 해도 도적놈이고 도적질을 안 해도 도적놈이고. 그럼 무슨 차이냐? 도적질 안 한 도적놈, 도적질 한 도적놈. 아, 그러니까 도적놈은 해도 도둑놈이고
안 해도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 것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도적놈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죄인도 마찬가지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고 죄를 안 져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를 진 죄인, 아직 죄를 안 진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알아맞혔을까? 간단해요. 어디서 들었거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는 건 어디서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손든 게 아니라 들어서 손든 거예요. 아,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냥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러니까 몰라도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그냥 알아져. 이게 얼마나 차원이 높으냐면,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차원이 높으냐면, 세 살배기가 지 생각대로 살면 몇 살짜리요? 세 살짜리요. 스무 살 먹은 사람이 지 생각대로 살면 몇 살짜리요? 스무 살짜리. 50살 먹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50살짜리. 80살 먹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면 80살짜리. 그러면 10살 먹은 애가 50살짜리처럼 살면 몇 살짜리요? 그렇지. 20살 먹었지만 80 먹은 노인네 같이 살면 몇 살짜리요? 그렇지.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몇 살짜리요? 그런 걸 하나님 살짜리라 그러는 거예요. 알아들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것이 얼마나 차원이 높으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팔순 잔치를 했어요. 팔순 잔치를 하니까 아들, 며느리, 손자 다 와서 잔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저쪽에서 웅성웅성 싸우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형제 간에 싸우는 거요. 근데 애들 때 형제 간에 싸우면 부모는 무조건 누구를 뭐라 그래? 에? 형을 뭐라 그래? 동생 잘 데리고 놀지, 이놈 새끼야. 왜 싸우냐? 무조건 형을 뭐라 그러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형제 간이 싸우면 부모는 무조건 누구를 뭐라 그래? 동생을. 이놈 새끼 왜 형한테 대드냐?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잘잘못이 아무 상관이 없어. 어릴 때는 형이 혼나고 커서는 동생이 혼나는 거야. 그런 걸로 동생을 막 혼났어. 이놈 새끼야 왜 형한테 대드냐? 그러면 이 동생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좀 흥분한가 이래야 되는데, 아, 아버지는 알지 못하게 난 뭐라 그래요? 아니, 아나 모르나 이러면 어디 동생이 형한테 대들어. 아, 형이 경우 없는지. 아니, 경우가 있거나 없거나 이러면 새끼야, 어디다가 형한테 대들어. 아버지, 이놈의 자식이 어디다 눈을 보라려. 해가지고 이제 형을 치우고 아버지하고 붙은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제 요게 쌈 은사 받은 사람이거든. 쌈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둘이 싸워. 막 싸워. 그러면 그냥 가야 되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당신이 잘못했구만 그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당신이 뭔데, 아니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당신이 경우 없는 짓을, 아니 당신이라니 이런 씨, 당신이라니 해가지고 이제 저 사람 치우고 이렇게 붙은 사람이 있어. 이게 싸움 은사 받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동네에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치우고 자기하고 붙었어. 그러니 잘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놈이 동생이 형한테 대드는 것도 꼴을 못 보는 분이 아들놈이 아버지한테 대드는 꼴을 보겠어? 결국이 용납이 안 돼. 잘잘못은 아무 상관없어. 대들었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방바닥을 딱 쳐. 너 이놈의 새끼야, 가, 니네 집에.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 내 꼴, 내가 네 꼴 안 봐. 너 집에 들어오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세 살배기 한성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손녀딸이 오더니 하는 말이, 할아버지 원수도 사랑해야지. 그러네. 누가 더 철든 거요? 에? 80 먹은 할아버지하고 세 살배기 손녀딸하고 누가 더 철든 거요? 내가 인생 살면서 깨달은 것이, 나이 그 허상 아무 소용 없어. 그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훌륭한 거야. 여러분, 제가요 참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들, 목사니까 믿는 사람들하고만 놀다가 안 믿는 사람하고 이제 놀아봤네. 매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방송국만 가면 그냥 바글바글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서 놀아보니까 차이를 내가 느꼈어. 차이를, 첫째, 언어가 달라. 언어가
믿는 분들과 안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거시기가 언어가 달라. 우리는 이쪽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래. 이쪽은요 그냥 18 대자녀도만 돌아서면 18이요 돌아서면 그냥 입만 열면 18 계좌니. 아유,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18이라니까. 그냥. 언어가 다르고 두 번째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살아갈 때는 모르는데 어려운 일이 딱 당하면 달라. 어려운 일이 딱 당하면 이쪽은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를 해. 주님 앞에 맡기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돌보시리. 아멘. 그냥 어려우면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이게 있는데 이쪽은요 맡길 데가 없어. 맡길 데가 기도할 데가 어디다 기도해. 기도할 데가 없어. 딱 찬송가로 표현하자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박차 빠질 때 맡길 때도 없고 기도할 때도 없고 어디 할 길이 없어. 그냥 짊어지고 거기까지는 괜찮아. 죽을 때 달라. 요쪽은 딱 죽으면요 거의 상여 나갈 때 모르겠네. 서울은 내가 우리 동네는 딱 죽으면 이제 상여 나갈 때 방울 딸랑딸랑 집 나갈 때 허이 허이 허이야 허야로야 노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호이. 이제 이런 것을 절대 음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상여에 무슨 악보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현에서 오는 거예요. 들은 풍을로. 근데 참 저는 감사한 게 잊어버려지지도 않아요. 어떤 분은요 날 보고 아,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유행가를 잘한다냐. 솔직히 내가 유행가 부를 시간이 어딨어. 찬송 시간도 부족한데. 아, 이놈의 노래가요 그냥 들으면 알아져 버리는 거지. 안 알으려고 해도 그냥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안 되는 줄을 나도 알아. 아니죠, 이것이. 근데 잘 생각해봐요. 사람이 죽을 때는 기진해서 죽는 거거든요. 기운이 다 빠져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이 눈 감고 죽는 줄 아세요? 눈 뜰 힘이 없어서 감고 죽는 거예요. 아, 이거 목사님 그것도 아니에요. 눈 뜨고 죽는 이도 있어. 왜 뜨고 죽게? 감을 힘이 없어서 뜨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힘이 감았을 때 빠지면 감고 죽고 떴을 때 빠지면 뜨고 죽고 덮어줘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눈 껌뻑거리는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중환자실에서 환자 눈 뜰 때 보세요. 이러잖아. 왜냐하면 눈꺼풀이 무거운 게 아니라 힘이 빠진 거지. 힘이. 그러면 눈 뜰 힘이 없어서 기진해서 죽는 사람이 대소변 가려 되겠습니까?
못 가리죠. 거의 죽기 전에는 다 이거 누워서 싸다 간다고요. 누워서 대소변 가려는 이게 2, 3일 만에 가면은 좋은데 1년, 3년, 5년, 10년씩 가보세요. 5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다가 죽었는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와서 또 똥 싸라고? 네가 치울래? 맨눈이 죽일 일이냐? 맨눈이 죽일 일이냐고.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몰라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나 이쪽은요 딱 죽으면 상여 나갈 때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오지 말라 이거요. 며칠 있다 갈 테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며칠 있다 가는 게 천국이요.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가는 게 지옥이니까 이리 오라 이거요. 근데 이게 올 수가 없지. 이게 올 수가 없지. 그러면 마귀의 자녀가 태어나면 죄송한 얘기인데 그냥 마귀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하니까. 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봐. 요한복음 1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 죄인이요. 누구의 자식이요? 마귀의.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거 부인할 수 없어. 그런 마귀의 자식이 누구를 믿음으로? 예?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뭔 자녀가 돼? 그래, 마귀의 자식이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한번 불러봐.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이쪽은 자연, 이쪽은 하나님 아저씨.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공자님 갖고 안 되고 석가모니 가지고 안 되고 예수님밖에 안 돼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 거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자꾸 나보고 자꾸 기독교만 옳고 남의 종교는 폄하한다고 그러는데 폄하하는 게 아니요. 다른 길이 있으면 얘기 좀 해봐봐. 아니 다른 길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봐. 내가 얘기해줄게.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네. 그래서 잘 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하잖아. 그죠? 여기는 죄송해요. 구도하지. 구도. 도를 구하고 있다 이 말이요. 우리는 뭘 하고? 전도. 그러니까 스님은 아무리 훌륭해도 구도자요. 우리는 아무리 션찮아도 전도자고. 이 도가 뭐요? 이 도가. 에? 이 도가 뭐요? 에? 이게 바로 진리요. 이게 바로 예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 길이 길도잖아. 생명. 할렐루야. 에? 아니 이런. 내가 이거 목사기 때문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구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돼. 아니 될 것 같으면 나도 하지. 근데 안 돼.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솔직하게 우리 교회에
우리 아들보다 잘생긴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보다, 우리 딸보다 이쁜 애들도 많지는 아니야. 사실은 그냥 내가 말을 하려니까 그런 거지. 예. 우리 애들이 거의 이뻐. 예. 근데 이제 우리 애들보다 이쁜 애들이 있어도 나는 걔네들을 학비를 주지 않습니다. 나는 걔네들 용돈 주지 않습니다. 나는 걔네들 우리 집에 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들보다 못나고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걔들을 용돈을 주고 같이 자는 이유는 딱 하나, 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아들보다 더 잘생겼는데 왜 목사님 돈을 안 주세요? 잘생겨서 주는 게 아니야. 아니 중만이보다 더 착한데 왜 돈을 안 줘요? 착해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우리 아들 돈을 주고 옷을 사주고 같이 자는 것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잘나서 가는 게 아니야. 똑똑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착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자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딱 하나, 예수 믿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진짜 스님도 예수 믿고 절에 계시면 좋겠어. 아니 다른 길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그러지 않겠는데, 방법이 없어. 예수 믿는 길. 그러니까 절에서 예수 믿고 연불하시면 되잖아. 응? 아니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있으면 나도 어떻게 해보겠어. 그게 앉아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난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아니 내가 성철 스님 자서전을 읽어보고요, 도저히 나는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 진짜 도저히. 왜냐하면 세상에 이 어른이 앉아서 15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하루를 자더라도 누워서 자야지. 어떻게 앉아서 15년을 잡니까? 세상에 앉아서 단밖에 25년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렇게 하면 막 화딱지 나서 죽어. 일단 한번 나갔다가 들어와서 뭐 해야지. 에? 앉아서 15년, 단밖에를 25년, 그렇게 한 평생을 앉아서 그냥 수도만 한 거예요. 구도. 도를 구했단 말이야. 마하바냐 바다밀타 신교. 그럼 한 평생을.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어른이 가시기 3일 전에 나는 득도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안 하시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고 하니 수미산보다 많도다. 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게, 왜 안 되는 일을 자꾸 하고 계시냐 이거지. 나는 안타까운 게 안 되는 것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시원찮아도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어, 그 믿으라는 거요. 그래서 믿으라 이거, 믿으라 이거요. 어, 아멘. 네. 이게 남의 종교를 폄하하는 거요? 아니야,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진리를. 네. 어,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내가 학비를 대주고, 우리 애들을 내가 집에 채우고, 좀 있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내가 죽으면 재산 또 누구 준대야? 자식을 주지. 왜? 잘나서 똑똑해서 착해서? 아니야, 자식이니까. 마찬가지. 하나님도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뭐니까? 자녀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불러보셔봐.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아저씨 이거 배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전도가 뭐냐?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것을 전도다. 네. 전도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것을 전도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봐. 전도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아따 야 똑똑하다. 아예 똑똑해. 네. 하나님의 자녀를, 아니지,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걸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런데 어차피 천국을 100점 맞아야 간다면 0점 맞은 놈도 못 가고, 5점 맞은 놈도 못 가고, 50점 맞은 놈도 못 가고, 90점 맞은 놈도 못 가고, 99점 맞아도 못 간다는 거지.
알아듣죠? 그런데 이 자기들끼리는 되게 웃겨. 자기들끼리는 빵점 보고 5점이 그래. 예이 자식아 그래 하나도 안 맞았냐? 에이 나쁜 놈. 그러니까 50점이. 너는 막 뭐냐? 5점이 말이야. 절반은 맞이하지만 골라도 50점 맞겠다. 근데 그것도 점수라고 했냐 이 자식들아? 그것도 점수라고 그랬더니 구 쟤가 뭐 하는 짓들인가? 어째 인생이 그렇게 살았는가? 그래도 빵점짜리 하는 말이. 아이 당신 큰 소리 칠 거 없어. 99점 맞고 떨어지나 빵점 맞고 떨어지나 떨어진 건 마찬가지요. 우리는 빵점은 나쁜 놈이고 99점은 의인인 줄 아는데 다 죄인이야.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백날 산속에 앉아 있어도 죄인이고 백날 죄짓고 다녀도 죄인인 것은 인간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그러면 내 말이 죄를 져도 되냐? 그 말이 아니요. 내가 말하는 의도는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보태줘서 1을 보태줘서 100이 되고 100을 보태주면 100이 되는 거야. 빵점짜리도 100을 보태주면 100이 되지만 99점짜리도 하나도 안 보태주면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태주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아이고,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았다면 딸라면 무조건 이름을 은혜라고 지어야 돼.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왜? 이 죄를 없애는 유일한 것이 뭐요? 은혜기. 그런데 불교에는 이 은혜가 없더란 말이요. 유교에는 은혜가 없어. 오직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를 팔고 죄를 졌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해서 부인하고 죄를 똑같이 죄인인데 차이가 있어. 차이가. 베드로는 죄를 졌어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러더라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선생이여 선생이여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 그 말이요. 그런 유다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다야 너는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했구나. 내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 전도가 뭐냐?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전도가 뭐냐?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놓는 것이요. 전도가 뭐냐?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더 좋을 뻔한 사람을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으로 바꿔 놓는 것이 전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축제가 뭐 하는 거요? 어찌 보면 전도축제야.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 믿는 사람 혼자 오면 안 돼. 누군가 하나 모시고 와서 그 사람 천국 가게 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떠나는 날 죽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천국이 열려지는 정말 그런 죽음이 최대 영광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늙어가는 게 억울한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늙어가는 게 감사하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늙어가는 걸 억울하다면 그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겉사람 육신은 늙어가지만 속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를 다 봐보세요. 뭐든지 콩을 봐도 이게 콩 깍지가 있으면 속에 알맹이가 있잖아 이렇게. 그죠? 이 깍지를 현상이라고 그러고 이 알맹이를 본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상이 파릇파릇하면은 알맹이가 어때요? 적지요. 근데 이 알맹이가 연글면 본질이 연글면 껍데기는 어떻게 돼? 노란해지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연글면 이게 확 뒤틀고 나오죠. 콩알이. 그러니까 콩 깍지가 노란해지는 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마찬가지란 말이요. 인간도, 인간의 육체 안에, 예? 그 속에 뭐가 있어? 영혼이 있단 말이요, 영혼이. 이 영혼이 본질이고, 이건 현상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육체가 싱싱하면 뭐가 약혀? 영혼이. 영혼이 연글면 뭐가 시들시들해져? 육체가. 그러니까 늙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팍팍 늙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제 말은 잘 들어야지, 이게 잘못 들으면 헷갈려버려. 아, 말은 맞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 육체가 속에서 영혼이 완전히 연글면 육체를 팍 비틀고 나오는 것을 사람들은 뭐 했다고 그래? 죽었다 그러는 거. 그 죽는 것이 나쁜 게 아니지.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소망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슬퍼하는데 성경은 슬퍼하지 마라. 아멘. 슬퍼하지 마라. 왜? 사람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과정이듯 죽음 또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혼 어디 가요? 참 이 간단한 걸 모르더라고. 노래만 알아도 아는 것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마귀의 자녀, 돌아갈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 이걸 우리는 몰랐는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아시는 예수님이 지옥 가는 우리를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 위에 뛰어내려 나의 죄와 질병과 연약함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미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도 믿지 않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